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오, 내일 보석 150개 준대요. 150개 주면 전 내일 700개 갑니다. 700개. 750개? 자, 우리 흑점이가 준 거. 역시 로저는 공격수로 나오고요. 기절 상태를 무효화하고, 기절 상태 무효화 시 10초간 방어력 70% 증가. 야,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아니고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야. 바라미터 강화 중. 바라미터 뭐야?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네. 아니 볼 필요 있냐? 이건 그냥 뽑아야 되는 거잖아. 지금 무조건 뽑아야 돼. 볼 필요가 없어. 골드로자. 해적왕 골드로자가 이렇게 다듬어진 형태로 나오다니. 일본어 한국어 해석했네. 이거 원트크 합성한 것 같은데 진짜? 그쵸. 아, 야 이거 애매하다. 야 이거 원트크 합성한 것 같네. 맞네. 합성기도 하고 나네. 자 이거 아니에요. 이거 아니에요. 이거 걸러요. 저건 아니야. 근데 이거는 진짜 나와. 카이도. 야 이거는 나오는 거야.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지금. 이거, 근데 이것도 합성이래요. 이거 합성이래? 네 합성이라는 말이 지금 저거랑 똑같잖아요. 보스 거기 나오는 거. 보스 데프가. 근데 나는 이게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안 늘리는 거. 아 진짜 언젠가 나오긴 나올 거.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설 전후에 설 전후. 골드로저를 먼저 풀었다는 거는 그 다음으로 카이도를 낼 확률이 굉장히 커요. 굉장히.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게임이 원작을 잘 따라가잖아요. 네. 원작에 지금 딱 카이도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걸 디테일한 걸 만화에 나오면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. 근데 지금 상당히 카이도의 기술이 많이 공개된 건 아니고 4명 팔개하고 브로브레스만 일단 확실한데 스킬은 두 개잖아. 내가 봤을 때는 이 카이도가 용으로 변해서 브로브레스고 그리고 4명 팔개 날리고 그래서 뭔가 이런 난 이거 나온다고 봅니다. 이거 나오는데 2월. 2월. 2월에 나오는 이유는 세뱃돈 받고 현질해야 될 거 아니야. 이거 나와요, 여러분. 이거 여러분 이거 합성이지만 무조건 나와요. 왜 원바로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? 야, 번개 일으키는 것도 있대.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. 오늘 그거 떴잖아. 원피스 미리 보기. 거기에 번개 기술 쓴다고 하더라고. 아니가 아 빅맘이 쓴다 그랬다. 근데 루피한테 안 토한다 그랬어. 근데 초패가 1년에 막 2개, 3개씩 나오나요, 원래? 돈 벌려면 뭔 짓을 못하나요? 이거 내가 봤을 때 나온다. 자, 이거 나오고요. 이거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2월 전후에요. 설 전후. 우리나라 설 전후. 이거 나올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로저 한번 조금 더 볼까요? 뭐 원피스 오프닝도 있나? 여깄다. 와 골드로저. 되게 세. 아 이거 티가 나요. 이것 봐. 야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로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. 그치? 저 초대 가수 원펀맨 1기 오프닝 부르신 분이. 자 로저 등장. 제 스킬을 좀 보자. 평타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. 이거 미호크 느낌이네. 그러니까 날리는 게 참격 날리네. 이게 카운터인가 보다. 아닌가? 차징인가? 카운터인가? 아, 근데 저게 제대로네. 자 여러분들 그럼 하나씩 정리해볼게요. 배포님이랑. 자 일단은 아까 어디갔어 이거. 샬로푸딩 합성이다. 합성띠. 합성. 명확한 합성띠 이거 진짜. 아 근데 원바라에서 여지껏 합성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. 합성을 내면 나왔어. 아 그래요? 근데 이거는 야 원트크잖아. 이거는 원트크이기 때문에 요거는 합성띠. 자 이거는 합성띠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나올 확률이 없다. 오히려 뭐 스무디나 뭐 다른 조금 전투기 뭐 페로스페로 뭐 이렇게 조금 더 비중 있는 캐릭터가 나오겠지.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용카이도 신카이도. 저는 용카이도를 포기하지 않아요. 용카이도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. 용카이도 이거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언제 나오냐. 이거는 설 전후다. 우리나라 설 전후다. 우리나라 설 전후로 세뱃돈. 우리 어린아이들의 세뱃돈. 우리 중고등학생의 세뱃돈. 초등학생의 세뱃돈. 네 반다이에서 흡수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거 나옵니다. 이거 나와요.
그때로 나올 거야.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을 좋아해. 맞아 맞아. 용을 좋아해. 야 이거 딱 봐도 현질하고 싶지 않냐? 뽑기하고 싶지 않냐? 진짜 세 보이잖아. 어 이건 나 우리나라 사람들 용을 좋아해요. 용을 좋아해. 내가 봤을 때는 나와요. 이거는 나옵니다.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자 로저예요 로저. 자 로저 나옵니다. 이거 로저 무조건 이거 이제 무조건이 아니라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2시에 나올 거예요. 내일 2시에. 그리고 150개도 준다고 하니까 잘 받으셔서 쉽게 뽑으실 순 없을 거예요. 근데 내가 봤을 때 다이아 막 1500개 막 2000개 써야 된다 이거. 여러분 아 쉽지가 않을 거예요. 로저 뽑기 쉽습니까? 여러분 이번에 오뎅 뽑기 보셨잖아요. 오뎅 뽑기에 제가 다이아 몇 개 썼습니까? 1000개 썼는데도 오뎅 안 뽑았거든요. 이게 로저는 더 할 거예요. 이거 더 할 거고.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창격 효과가 요즘 오뎅 비슷하게 많이 나가네. 검은색과 적색. 그지 그지. 그 신샹크스랑 조금 다르게.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카이도 나오고 로저 나온다. 근데 아까 보니까 차징 스킬인 것 같지. 근데 카운터는 아닌 것 같은데. 차징. 차징이지. 자, 두 번째 스킬이 차징이었고 하나는 심리오크랑 비슷하게 창격 날리는 건데 조금 광범위는 모르겠고 아무튼 멀리 날아가요. 아무튼 그럴 것 같고 특성은 참 이거 보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해석은 잘 안 되는데 뭐 이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. 기절 상태 무효화 시 10초간 방어력 70% 증가. 뭐 아무튼 공격 시 주는 피해 30% 증가. 저게 아마 차징 상태일 때 공격을 받으면은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건가 봐요. 아 그렇구나. 전력이 20% 이상 피해를 입힘. 적을 KO 했을 때 스킬 1의 쿨타임을 30% 단축하고 또 체력이 15% 확인된다. 회복된다. 아싸리 그냥 다 썰고 다니면 되겠네. 그러네. 이거는 그냥 조금 돌격기 하는 그런 느낌의 캐릭이네. 그치? 공격수로 나옵니다. 공격수. 아 근데 나는 진짜 아직도 그러지만 골드로저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. 저는 많이 떡밥이 많이 돌았는데 아마 나만 아니라 그랬어. 나는 골드로저가 나오지 않을 거다. 나만. 아 왜냐면 원작에서도 그 많은 스킬과 심지어 무슨 열매 능력장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과연 이게 진짜로 풀릴까 막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. 아 근데 결국은 나오네.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? 로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특성과 아까 보는 스킬에 대해서. 저는 제가 지금 초패를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. 아 맞네 맞네. 아 제가 먹으면은 좋고 제가 못 먹으면은 나를 기준으로 하죠. 만약에 내가 나는 초패 없는데 다른 애들 SS에 초패 막 깔려 있어 그러면은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맛이 안 날 것 같아.